안녕하세요. 학생들학 대표 최진입니다. 조금 전에 환경차 찍겨차 하나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중축 암롤트럭 하나 소개를 합니다. 이 차량이 2015년식에 270마력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중축에 압축을 달아서 축 암롤을 했습니다. 근데 박스는 아시겠지만 검사 박스는 아니니까 따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, 저쪽에 녹색깔 단발이 오통기 정품 암롤도 있으니까요. 15인 이상 있으시면 축 암롤, 단발이 암롤 누르시면 되겠고, 둘 다 정품입니다. 이 차량은 15년식에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가 짧아요. 168,000km고요.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거 되어 있고, 뭐 안에서 암롤 조정하실 수 있고, 자동 덮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덮개는 검사 박스는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기름 쪽이나 에어컨은 알루미늄 되어 있고, 아직 도색이랑 세차도 안 했는데도 큰 부식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. 스모프는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. 환경차 두 개. 네, 아마 제 생각에는 단발이 암롤보다는 축 암롤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. 중축 사이즈 압축으로 되어 있어서. 제가 기존에 대구 구독자분이었는데, 그분이 이제 원래 단발이를 제가 매입했는데 축 암롤을 찾으시다가 없으셔가지고 축을 잘라서 만든다고 하시는데,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요거를 구매 못하셨는데, 혹시 축 암롤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주행거리 아까 말한 19만 정도에 2015년식 270마력에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마지막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윙바디 하나 출고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더 영상을 담을 기회가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